건가요? 아니면은 아파트로 가실 건가요? 저희는 지금도 아파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다음에 우리 집 지으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안녕하세요. 효창동에서 살고 있고 결혼생활 7년째 하고 있는 김두리입니다. 저는 오세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으신 거예요? 네. 단독주택이자 네. 사실 뭐 협소주택이죠. 혼자 사니까 단독주택인 거고 네. 좁으니까 협소주택인 거죠. 1층은 현관, 2층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거실, 꼭대기가 이제 침실이라고 하시고 3층이 그러면은 화장실, 네. 옷방, 고양이방. 고양이방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네. 그럼 주방기가 나서 주방으로 좀 가보실까요? 네. 확실히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이 주방이라는 공간이 두 명이 그렇게 여유롭게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이 정도 평수였어요. 오,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크기는 크네요. 네. 보통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벽 보고 네. 설거지하고 그래서 좀 그러지 않고 싶었어요. 요리할 때는 사실 재밌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이렇게 나중에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고 힘들고 혼자서 벽 보고 하면 막 네. 서럽고 이런데 네네 서럽죠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와도 여기서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도 같이 대화도 되고 여기서 TV도 그쵸 혼자 할 때는 저희 TV 켜놓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 여기를 무조건 개수대로 아 그렇게 하시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둘이 사는 거에 비해서 살림이 많은 편이에요. 그때는 되게 나무로 이렇게 선반 만들어가지고 오픈형으로 했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먼지가 막 쌓여요. 아 그때는 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게 해달라. 원래 얘네들이 그 나무 위에 다 꺼내져 있었던 친구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 넣고 막 쌓아가지고 딴 데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바깥에 꺼내져 있는 예쁜 그거를 네. 위해서 인테리어 하셨다가 이걸로 바꾸셨다는 게 되게 핀터레스트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네. 집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족해서 매일 그걸 닦고 할 수 있거나 거기는 네.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막 이쁜 것만 쓰진 않잖아요. 막 이런 아 그렇죠. 뭐 네, 군용 바구니 이런 것도 네. 써야 되고 막 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실용파로 이렇게 조금 네. 이제 바뀌신 내가 사고 싶은 거 네.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깔끔하게 지난 주방 완전 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7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오늘의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무광의 하얀 냉장고를 찾았는데 그런 게 없고 다 펄 있고 막 이런 꼭 장미 그려질 거 네.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찾다 찾다 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냉동실은 따로 팔아요. 네. 냉동 그래요? 네. 오... 얘가 되게 작아요. 재밌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솔밥을 해봐. 아, 솥밥은 해드시지만 네. 굉장히 간단하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네. 거 아, 실용적인 주부 네. 아, 굉장히 소세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세지 있고 네. 치즈 있고 뭐 이런 아, 저렇게 와인렉을 저렇게 놓을 수 있는 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김치 없이 못 살아. 네네. 아, 저도 김치 아저씨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 아, 김치 냉장고. 네. 김치. 여기 이제 반찬, 김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육류나 뭐 해산물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그리고 여기 뭐 음료랑 이런 거 넣고. 아, 그런데 밑에 팬트리 있는 걸 여기 이제 갖고 오신 거구나. 조금씩 갖다가 아. 이렇게 채워놓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가 냉동실. 아, 여기가 드디어 냉동실. 네. 그래서 진짜 여기는 제 무법 천지예요. 이거 못 열어요, 진짜. 브라타 치즈. 이건 다 얼음, 잣, 호두 이런 거. 그래도 말씀 보면 되게 이렇게 주시면 엄청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네, 봤고요. 여기가 세탁실. 아. 네. 보통 삼성, LG? 근데 네. 되게 아 원래 저희 LG LG 거였어요 저희 원래. 어, 네. 근데 인테리어를 하다가 그게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앞으로 빼고 막 다 했는데 렉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수입 제품들이 컴팩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렉이 없고 이런 그냥 이음새 같은 걸로 네,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일러랑 뭐 아 여기가 보일러실이군요? 이 보일러도 소모품이니까 고장이 날 수 있고 세탁기도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리를 하자 하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왜 아파트 같은 인테리어를 생각하셨는지를 그냥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불편하기는 해요 확실히 아... 고치는 것도 뭐 관리실에 전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알아서 아... 설비가 잘못됐다 하면은 저희가 다 전화번호를 갖고 연락해서 직접 이제 해야 되는 게 아... 네, 저희 진짜 힘들어요, 저희를 더 성장시켰죠. 아 나를 성장시키고 싶으면은 집을 지으면 성인이 되겠지.
이제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네요. 호동아 잠깐만. 내려 절로 가라 그래. 내려. 호동아 이제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어도 돼. 이거 고양이들 떨어질까 봐. 아 이거 하신 거구나. 인테리어 할 때. 와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인테리어 할 때. 아 이게 신경 쓸 게 진짜 많구나. 집이라는 게 진짜 많구나. 아, 여기가 아. 이제 3층? 네. 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부엌에 턱이 내려왔었잖아요. 아까 저기 보시면. 아 네네네네. 거기 부엌이에요. 와. 여기 원래 침대가 있었으니까. 좀 더 아늑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고양이 집. 근데 여기 네. 고양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네. 사실 3층도 이렇게 내려놨는 중인데. 캣타워 없어도 애들은 계단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저는 사실은 이제 재밌겠다라는 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이 많고 이런 거 자체가 또 없습니까? 치료조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 처음 지었을 때 미디어 같은 데서 인터뷰 요청도 많고 집 소개해달라는 막 그렇게 아. 되게 많았는데 네.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올라오니까 저희가 댓글을 읽잖아요. 그럴 때 막 계단 저렇게 많으면 무릎이 나간다더니 막 이런 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무릎은 안 나가지만 힘든 것도 맞고 뭐 그런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있지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 아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된다. 문으로 안 돼 있는데도 네. 어쨌든 완전 다른 오히려 더 소음 차단도 잘 되고 층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랑 그 1층 현관까지 문이 없으니까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분되어 네. 있는 느낌? 네. 그럼 이제 내려가면 여기가 원래는 침실이었지만 네. 지금은 뭐 하는 공간으로 쓰고 그 계신 것일까요? 인테리어 하면서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수납 공간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고양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서 저쪽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2층에서 뭐 일하거나 공부할 때 쓰는 책상으로도 쓰고 와, 있고. 저는 맨 처음 여기서 봤을 때 욕조인 줄 알았거든요. 아,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되게 공감하실 건데 화장실 모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키니까 네네.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일 보고 이렇게 나와라 라고 만들었는데 네. 또 그렇게 이용하진 않죠. 근데 여기 계단 밑에 요거는 뭡니까? 아, 이거 다 장이에요. 이거 아, 이불장. 아 이게 확실히 네. 그 계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납은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되네요. 여기가 이제 옷방? 네. 옷방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인데 행거가 아니라 다 장으로 하셨네요. 이쪽은 아, 행거. 근데 문을 다시는 거군요. 네, 네 여기도. 아 행거. 여기가 이제 장으로. 남편 옷? 말씀드린 네. 대로 층마다 필요한 게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고양이 키우니까 털이 많잖아요. 아, 네네네. 2층에도 청소기 하나, 3층에도 하나 있어요.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만큼 공간마다 네. 하나가 네. 다 필요한 게 다 있는 거는 네, 필수적인 건 꼭 다 아,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군요. 여기 옷장이랑 화장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되게 네. 어떻게 이렇게 딱 여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샤워를 하고 바로 옷을 보통 갈아입거나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침실이었고 해서 이렇게 이 여기는 저희가 좀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공간 해서 이제 이쪽에서 사적인 활동은 하자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서 옷 갈아입는 동선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아, 화장실은? 네. 화장실은 세면대가 크네요. 네. 아까 1층과는 조금 네. 다르게. 그리고 높이가 높아요.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허리를 많이 아프거든요. 저도 이거 네. 저희 이번에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네. 제일 만족하는 거 세 개 뽑으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게 높으니까 저도 진짜 만족도가 네. 높더라고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높게 하는 게 네.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화장실이 왜 이렇게 예쁘지? 이런 생각을 내 타일에 이런 건 어떻게 거는 겁니까? 아 이거 타일 박는 그게 있어요. 저희가 안 박았죠. 네 저희가 안 박고 아. 우리 동네 홈서비스라고. 아, 네. 왜 타일 하면 이제 깨질 네.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사이 어디다가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예쁘고 좋군요.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은 여기가 아예 문 겸 문인 네. 거군요. 평소 때는 이제 개방을 해놓으니까 여기 네. 좀 이렇게 잡동산이니까 가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가 침실. 침실. 네. 그냥 여기는 진짜 딱 침대만.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완전 꼭대기에 있으니까 정말 두 분만 거의 오시고 네. 외부손님 여기 거의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실례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기 문은 뭡니까? 옥상. 옥상. 아 근데 지금 옥상에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 그래요? 이 나무가 관리가, 데크가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뭐. 초창기에는 네. 둘이 나가서 막 커피도 마시고, 썬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 네네네. 생각보다 관리가 쉽지 않아서 안 쓰게 된다. 라는 이야기도 제가 가끔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게 좀 있나요? 옥상이요? 네. 데크 저거를, 그 니스칠? 그거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을 해줘야지 저게 관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데크 깔았을 때는 잘 썼었어요. 네네. 근데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면은 필수적인 공간은 아니니까. 아,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게 네. 되는. 원래는 여기에 막 텃밭 같은 거 해놓고 가꾸고 막 이랬었거든요. 해가 진짜 잘 들어서 토마토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또 그거 한 번 손 놓게 되니까. 상추를 저희도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두 번은 못 하겠구나. 상추 진짜 상추, 나무 되잖아. 네, 오! 이 대가 이만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잘 못 다 먹어요. 두 식구가. 오,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안 고마워해. 한 30평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그런 전기세나 이런 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딱 그 결혼하기 전에 20평대 아파트 네.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집 짓는다고 이제 하니까 우풍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단독주택 우풍이 심하다. 단독주택은 뭐 더위에 취약하다. 그래서 저희도 겁먹고 이 단열을 진짜 강조 또 강조를 해서 지었어요. 근데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었던 게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거는 진짜 집이 넓었을 경우에 해산되는 경우고 집이 네. 이렇게 한 층에 10평 조금 그 정도 되니까 에어컨 키면 금방 시원해지고 특히 겨울에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금방 따뜻해지고 아 그런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촬영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다시 이렇게 뭔가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파트로 가실 건가요? 저희는 지금도 아파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다음에 우리 집 지으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한 거는 그만큼 네. 또 어떻게 보면 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그쵸,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한번 해보셨으니까 더 발전된 집으로 네. 이제 네네네 지금 뭐 자주 얘기하는 다음에는 옆으로 넓은 집 그 얘기를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두 분에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미일지 삶의 태도? 왜냐면 집의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라이프스타일의 뭐 총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어떤 입지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집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산에 더 중점을 네. 두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촬영은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